자, 백민철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We sometimes find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 in our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발견한다. 오래된 음식을 우리들의 냉장고에서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것을 버린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은 오케이, 누가? 우리가 뭐 한다? 가끔씩 발견한다. Sometimes는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발견한다고요? 때때로 그렇죠, 가끔씩 발견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다시 중에 do, throw, 버리다, 던지다 이런 뜻이고요. Usually의 뜻은 보통 무슨 시? 어찌 시. 오케이, 어찌 버린다, 보통 버린다. 그래서 어찌 시는 하다시를 꾸며줄 수 있어. 어찌 하다, 어찌 여기도 이렇게 하다가 있네요. Throw away, 버린다. 오케이, 계속해서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미래에 우리는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실에 그렇죠. 근데 will을 썼으니까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야? 미래. 그렇죠. 그래서 in the future 하고 여기에 양념실 will을 쓴 게 서로 잘 맞아 들어가네요. 오케이, 그래서 미래에는 음식을 버리지 않을 건데 그러면 왜요? 왜? Why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라고 물었겠네요. 네. 뭐라고 물었다고요? Why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오, 여기 또 어찌시 있습니다. 네. 오케이, 어찌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얘랑 빈도를 나타내는 어찌시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왜 버리지 않을 건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오케이,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뜻은 스마트 냉장고가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스마트 냉장고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있을 것. 오케이, 그래서 스마트 냉장고들이 있기 때문이다. Because there are smart refrigerators. 오케이, 이것만 한번 읽고 뜻을 얘기해 볼까요? There are smart refrigerators. There are smart refrigerators. 예, 뜻은? 스마트 냉장고들이 있다. 있다죠. 근데 이거 또 나타났네. 뭐죠 이거? Because. 접속사죠. 접속사는 접속사 뒤에 누가다. 누가? 스마트 냉장고들이 있다. 누가다 있고요. 지가 가진 뜻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안 돼 있고 because there are가 아니고 because there will be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셨고? 있을 곳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어? 미래에 존재할 거란 말. 아직은 없지만 요즘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냉장고 밖에 보면 모니터 같은 게 막 달려 있어. 근데 아직 여기 나오는 내용 수준까지는 못 됐지만 하여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Okay,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It doesn't smart 냉장고 모니터를 갖고 있을 것이다. Okay. 그래서 스마트 냉장고에는 모니터가 붙어 있고 문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줄 거예요. 이거는 뭐 대신왔죠?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The monitors will show us what is inside. The monitors will show us what is inside. 그 다음에 얘는 뭐 대신 왔을까요? Smart refrigerators. The refrigerators 하고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왜 해야 줘야 되죠? 소유를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로 쓰는 예를 들어서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근데 마이클의 집 하고 싶으면 마이클의 집은 뭐다? 마이클스 하우스. 그러니까 점 찍고 S를 하면 소유 표현인데 근데 여기는 점만 찍었어.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뭐가 하나 있냐면 S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육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how, where. W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육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입니까? 무엇을 보여줄 것이답니까? What? Okay.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보여줄 것이다?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한번 길어봤자 It.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줄 거야. 그거 뭐? What is inside?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예? 무슨 동사? 비동사. Okay.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중에서 여기서 뭘까? 있다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오케이.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뜻은 그들은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우리들의 음식이 오해됐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됐고 다음 문장.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뜻은 또한 그들은 살 것이다. 음식을 우리를 위하여. Okay, for u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왜? 우리를 위해.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그렇지.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됐습니까? Okay,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Smart refrigerators.
그렇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요런 거 정도는 하는 거 같아. 근데 요거까지는 아직 못하는 거 같던데. 오케이. 조만간 되겠죠. 이렇게 해서 You'll breathe later. You'll say you'll milk to or click here to buy new milk. Okay,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Click here to buy new milk. 무슨? 너희 냉장고는 마를 것이다. 너희 우유는 너무 오래됐다. 여기를 클릭해라.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해서. 그렇지. 선생님 뭐 물어볼지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uy의 뜻은? 사다. 사다인데 to buy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네 가지. 뭐뭐? 사는 것,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한 사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사기 위하여고요. 이거 to buy new mil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지. 왜? 했더니 새 우유를 사기 위해서 여기를, 여기 왜 클릭해야 되는데? to buy new milk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 읽어볼까요? What a smart refrigerator. What a smart refrigerator. 뜻은? 정말 똑똑한 냉장고이다. 자, 그래서 이제 네가 제일 먼저 봐온 what의 첫 번째 뜻은? 무엇. 무엇 또는 무슨. 묻는 말일 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뭐냐? 자, 이거를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냐? 이걸 보고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감탄문. 아, 정말 어떻구나, 정말 어떻구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감탄문인데요. 오케이. What이 무엇이란 뜻이 아니고요. 야, 정말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 이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네. 오케이. 이때는 얘가 없어야 되겠네. 읽어볼까요? Really smart refrigerator. 이런 느낌으로. 아, 진짜 똑똑한 냉장고네.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는. 지금부터 무슨 문? 감탄문을 시작하겠다는 사인으로서의 what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감탄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설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어.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how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이면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써야 되고 어떤 조건일 때는 how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써야 합니다. 오케이. 참고로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at a smart refrigerator. 원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읽어볼까요? What a smart refrigerator it is. It is고요. 원래 문장은 It is a very. 뭐 very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였다? It is a smart refrigerator. It is a very smart refrigerator. 됐습니까? 이건 감탄문은 아니야. 감탄문의 끝에는 뭐를 붙인다? 느낌표. 느낌표를 붙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깜짝 놀라는 이유가 얘 때문에 깜짝 놀라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시? 이름시가 있으면 뭐로 시작하느냐? what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베리는 없어집니다. 너무 길어지면 감탄하는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이름씨가 있네. what으로 시작해야지 해서 만들어진 감탄문이 뭐다? What a smart refrigerator is. 그러면 느낌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이유 앞으로 이렇게 간 것 속에 이름씨가 없으면 how로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 She is pretty. She is pretty가 뭔 뜻이지?
그냥 예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얘 때문에 깜짝 놀랐어. 예뻐가 깜짝 놀랐어. 그럼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앞으로 간 것 속에 이름씨 있어 없어? 방금 얘가 요렇게 깜짝 놀라 예뻐갖고 깜짝 놀랐으니까 얘를 먼저 앞으로 보냅니다. 강조하려고. 이름씨 있어 없어? 이름씨 없어요. 없잖아. 선생님 she는 앞으로 안 갔어. 네. 됐습니까? she 보고 이름 시작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읽어볼까요? How pretty she is. How pretty she is. 정말 예쁘군 그녀는. 이때는 how로 시작해야 돼. 네.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가는 것 속에 이름씨가 있으면 what로 시작해야 되고요. 없으면 이름씨가 없으면 how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프린트 챙겨가시고요.